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꾹,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똑똑하게 생각해 보면요,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실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멀고 치약은 가깝습니다. 온 국민이 쓰는, 매일 3번 쓰잖아요. 이 치약 과연 안전할까요? 최소한 5번. 물로 헹궈내야 합니다. 5번입니다. 국민 안전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이 치약 제조 회사 사장님들 쫙, 임직원들 쫙쫙, 이렇게 전체한테요, 치약을 시식해보시고 그 무리함을 증명하라고 정식으로 요구하길 바랍니다. 온 국민이 보는 곳에서요, 동시에 치약을 먹어보지 않으면 치약 무해함이 증명됐다 할 수 없으므로 치약 판매를 당장 중단시키고요, 전국에 깔린 치약을 전량 수거해야 할 겁니다. 민주당은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요, 직접 마셔보라고 요구합니다. 근데요, 그 오염 처리수를요, 소양강댐에다가 직접 방류합니까? 그렇다면 마셔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천리 떨어진 공해에다가 방류하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원래 바닷물 안 마십니다. 짜니까요. 근데 왜 그 짠 바닷물을 직접 마시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요, 그 무해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요, 민주당은요,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마시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게 뻔합니다. 이런 게 한국의 논쟁 방식이죠. 근데요, 이건 논쟁이 아닩니다. 코미디입니다. 더한 코미디는요, 그 같은 논리에 분별 없이 동조하는 이들이 있단 거예요. 어쨌거나 누군가가 오염 처리수 마시기 위해서 미리 이재명 대표와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먼저 그 오염 처리수를 마시고 나면요, 안전성을 100% 신뢰할 거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가 NO! 아니다, 이렇게 답하면요, 괜히 오염 처리수 마실 필요가 없겠죠. 마신다고 해도 그들은 또 의심할 게 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셔보라고 요구할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예스, 좋다, 이렇게 답하면요, 그동안 허구적인 선동 벌여온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방류를 직접 반대해온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이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한 게임이 되기 때문이죠. 민주당 선동이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후쿠시마는요, 한국이 아니라 일본 지역이에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요, 그토록이나 위험하다면요, 일본이요, 오염 처리수를 방류했을 때요, 가장 큰 피해 보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그 오염 처리수를 태평양 공해에 방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도 옆에 방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 영해에 방류하는 거랍니다. 민주당은요, 할 줄 아는 게 선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세월호 선동, 이태원 선동, 이젠 후쿠시마 선동까지. 그 선동지를 통해서요, 한국은 항상 크게 읽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런 선동 자체가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이죠. 면에 큰 이득 보는 누군가가 있긴 있죠. 바로 민주당과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북한입니다. 국제기구에서요, 2년간 검증했다고 하고요, 북한과 중국만 빼면 대부분 나라들이 국제 기준에 맞춰서요, 오염 처리수 방류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플러스 민주당과 종북 좌파들도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들은 항상 북한, 중국 편입니다.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염 처리수가 그렇게 위험하다면요, 그래서 회를 못 먹을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해로 흘러들어오는 중국 원전 오염수 걱정 왜 안 합니까? 서해 공해상에 처리되는 중국 인분가루 처리는 괜찮습니까? 플라스틱 오염 때문에 남성 정자수가 줄어드는 건 괜찮습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요, 이게 무해하다면 먹어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꼭꼭꼭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험한 건 국내에 더 많지 않느냐? 그건 확인했느냐? 전국에 유통되는 각종 건강보조식품, 총명탕, 한약, 이 약재들도 검증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 성분들을 분석해서 모두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폐기물은 또 어때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땅으로 스며들면 한강물은 어떻게 마시고,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런 물은 어떻게 마시냐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광고가 미리 나왔었습니다. 여보, 전국에 선전선동꾼들 집안마다요, 특별 제작한 초대형 정수기 한 대씩 놔드려야겠어요. 오늘은요, 이양승 개관논설위원회 칼럼, 전국 선동꾼들 집구석에 특별 제작한 정수기 한 대씩 놔드려야를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신문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였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최고의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국내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쇼츠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